바로 윗선배니까 친해질 기회가 많잖아요. 아, 그래 많이 어울리고 그러니까. 그래서 맨날 같이 놀고 막 그러다가 근데 저번 주 주말에 네.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. 아, 사귀자. 네. 그 육사 가서 못 만났을 뻔하네. 그쵸. 그치. 네, 육사 갔으면.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사귀자고. 아, 너 부끄러워서 말할 거야. 아, 뭐 그런 걸 궁금하죠. 우리 때랑 뭐가 틀린지. 아니, 방송 안 나가면 말할 수 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. 아, 오프 더 레코드. 네. 아니, 여자친구가 역시 멜론은 재밌어. 끝나죠. 제가 물어보길 잘했잖아요. 역시 멜론은 재밌어. 근데 이제 그랬는데 저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순수 멜로다. 정말 대학 생각난다. 아, 영화죠. 아, 옛날 아, 생각난다. 철학적이야. 그래?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그래서 이제 다음 날 풋풋해. 봐봐요, 영화적이라고 했잖아요. 풋풋한 멜로야. 너를 보니까 진짜 풋풋하네. 아, 영화적이야. 옛날 생각난다. 철학적이야. 그래? 아, 이거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아니, 안 좋아하면 어때요? 풋풋하고 네. 아름다워. 아름답고 네. 그 여자친구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철학적이야. 철학적이고 그리고 대학교 지금 1학년, 2학년 때는 사실 연애만 해도 돼. 맞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해. 그게 모든 걸 다 배우는 건데. 그치? 특히 인문학 쪽은 네. 무조건 사랑이야. 지독한 사랑을 해야 돼. 그래서 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. 창훈이 저 부모님이 걱정돼. 뭐요? 네, 학교 보내놓으니까 저러고 있다고. 아유, 어머님 전혀. 저도 그랬지만은 대학 생활이라는 그 낭만 안에 그렇지. 러브도 있죠. 그다음에 우정도 있죠. 어. 그다음에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네. 과목별로 그치? 다 들어갈 수 있는. 그래서 대학병원인 거예요. 대학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. 야, 너가 대학병원이 맞다. 아니, 과가 다 들어있잖아. 어? 병원을 한 번에 그래서 대학병원을 다 들어있어가지고. 그래, 대학병원이다.